안녕하세요, 룸파벳 구독자 여러분, 루나입니다. 루나와 디자이너분이 함께 콜라보한 의상이 드디어 나왔는데요. 지금 이렇게 투나잇 밤에 의상을 전달받았습니다. 로고가 너무 예뻐요. 여기 골반에도 로고가 있는데 정말 최고입니다. 아무래도 저의 첫 작품이다 보니까 지금 너무너무 설레는데요. 빨리 의상을 입고 디자이너분을 만나서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루나가 디자인한 트레이닝복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예이! 실장님! 안녕하세요! 루나씨 잘 지냈어요? 네!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또.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나 하던 대로 컬렉션 준비하고 아이고 새로운 데도 다니고 네 되게 바쁘게 또 지내셨구나. 시장님 제가 시장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. 제가 바로 보여드릴까요? 네 하나 둘 셋 해주세요. 하나 둘 셋 짜잔! 오! 뭐야 너무 많네. 너무 딱 자기 몸에 딱 맞춘 옷이 나왔네요. 그쵸? 네. 너무 예쁜 거예요. 자수도 너무 크게 너무 예쁘게 딱 들어가 있고 그쵸 옷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아니 빨리 이걸 나온 걸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.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예 입고 왔습니다. 아우 길이도 그렇고 더 손볼 것도 없이 이대로 네. 입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. 아니 정말 제가 딱 사진을 찍는데도 비율이 딱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. 이 바지 핏도 사실 저한테 맞는 길이가 많이 없거든요. 기장에 제가 좀 키가 작은 편이다 보니까 근데 핏도 딱 맞고 심지어 키 큰 사람들이 입어도 정말 핏이 그냥 다 떨어지게 예쁘더라고요. 누가 입어도 우리가 그래서 중간 사이즈로 프리 사이즈로 미디움으로 했잖아요. 우리가 네.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실장님. 감사합니다. 이대로 입고 바로 런웨이 가도 될 것 같아요. 아 정말요? 네. 아 런웨이를 한번 연습을 한번 이렇게 실제로 체험이 아닌 이렇게 완성품까지 나올 수 있는 경험을 해보니까 어때요? 일단 제가 옷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다양하게 입어보지를 못했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제가 뮤지컬을 하고 있었고 네. 또 컨셉에 맞는 앨범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딱 그 컨셉에만 꽂혀 있어서 트레이닝복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도 자주 못 입었어요. 근데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? 내가 딱 원하는 옷을 만들어서 입어보니까 훨씬 더 값어치 있고 뭔가 정말 아 내가 명품이 된 느낌?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. 편안한 옷이 더 만들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옷을 처음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실장님이랑 같이 딱 저한테 너무 편안한 옷을 딱 입을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네. 다음에 한번 또 이 경험을 또 해보고 싶어요? 당연하죠. 제가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옷을 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네. 시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세요. 알겠습니다. 다음에는 또 다른 아이디어로 또 다른 모티브로 새로운 옷을 만드는 걸로 해요. 네. 아 근데 실장님 제가 옷을 입어보면서 되게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. 일단은 옷이 완성이 됐다. 네. 그래서 집에 왔는데 샘플이 만약에 좀 수정을 하고 싶거나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겼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옷 보는 작업을 했잖아요. 네. 지난주에. 네. 그것처럼 똑같은 과정을 세 번 정도 반복을 해요. 그래서 실제 가봉 이거와 네. 같은 느낌의 원단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중에서 네. 소매 길이, 품 이런 세부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을 찾아내고 이 자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또다시 변경해보고 아 이런 위치들을요? 네. 계속 입어봐야겠네요. 계속 입어보고 보고. 계속 수정하고 이렇게 공들인 옷이 실제로 반응도 좋고 나한테 편하고 일석이조죠. 누구나 되게... 어떤 브랜드나 두 번, 세 번 정도는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요. 굉장히 꼼꼼하게 샘플 과정도 다 거치시는군요. 네. 그럼 이 만약에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하면은 그냥 이 채로 그냥 그렇죠. 바로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제가 원래 작업했던 곳에서 다 그냥 일처리는 하면 되는 거네요, 그냥? 그렇죠. 그럼 처음에 아이디어가 이렇게 샘플이 나올 때까지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네. 손을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네.
그 과정을 꼼꼼하게 어느 정도 반복을 해서 꼼꼼하게 나오느냐, 그게 완성도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. 정말 디자이너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아, 오늘은 모델이 더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니, 저는 일단 좀 감히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. 일단 제가 이렇게 정말 직접 일하시면서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치시는지 제가 다 겪어보니까 정말 손 하나 안 다는 곳이 없구나. 정말 작은 실 하나하나하나 스티치까지 다 신경 쓰시는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고 느꼈고요. 감히 제가 이 옷을 이렇게 입어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. 제가 처음으로. 그리고 왜 맞춤 정장, 맞춤 옷, 나한테 맞는 옷을 왜 그렇게 이렇게 맞춰서 입는지 오늘 되게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값진 경험을 했으니까 네. 다음엔 더 예쁜 옷을 한번 더 만들어보고 네. 다음 컬렉션에는 우리 메인 모델로도 한번 같이 작업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약속하신 거예요, 시장님. 제가 더 영광이죠. 여기서 네. 많은 대중들 앞에서 약속하신 거예요, 시장님. 네, 아, 약속. 감사합니다. 시장님도 한번 소감, 한번 말씀해 주세요. 패션 디자이너라는 것이 나랑은 동떨어진 일이다, 수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,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구나 쉽게 이렇게 아이디어와 스케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또 그게 판매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모든 이 시스템이 서부권 패션 센터에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렵다 싶으면 이곳으로 연락을 해도 되고 네. 방에서 이 보시는 분들도 머릿속에만 넣을 게 아니고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일이고 주변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도전을 해서 내 옷을 실제로 입어봤을 때 그 느낌은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감격스러우니까 네. 이번 기회에 루나 씨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저도 정말 너무 값진 시간이었고요. 정말 이 옷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지 앞으로 패션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다 극복하시고 모두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마스터 디자인 루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, 감사합니다. 그 트레이닝복 뭐 입고 맛이 나왔을 것 같아요. 너무 편하다. 예뻐요, 엄마? 응, 예뻐.